LA 다운타운 의류 도매 시장과 관련된 한인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제와 원단 그리고 의류 단체들이 새로운 연합 단체를 만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모두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다운타운 의류 도매 시장의 주요 한인 단체들이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미주 한인 섬유산업 총연합회라는 연합 단체를 구성해 의류협회와 봉제협회 그리고 원단협회가 함께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대형 소매체인들의 줄도산에서 연방정부의 불법자금 수사로 이어진 의류도매 시장의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더욱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저희들이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인단체들은 지난 3월 회장단 모임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합을 해가지고 이걸 좀 차트로 보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의견 교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 활발한 정보 교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활로 개척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싱을 해서 또 염가에 그리고 지적 재산권 문제 위배되지 않는 디자인 개발 같이 공유해서 한국에 있는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하는 그 개발을 하면은 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운타운 의류도매 시장의 첫 한인 연합 단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한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